어마마, 우리 주린이들 미국 주식 아직 어렵니? 우리 스윙님과 함께 미국 주식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MTN 2학년 정은현님과 함께 계속해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작, 위원님, 네.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어요? 전잘 모르겠고요. 무슨 컨셉이에요? 이게 작년에 한참 유행을 했던 네. 그뭐모 드라마의 찐찐이라고 예. 오늘 저희 그 해주신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상당히 찐찐이요? 강조를 해주시면서 제 이름이 또 예진이다 보니까 찐찐, 예찐찐. 네. 좀 멋있네요.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멋있네요. 오늘의 주식은 저는 사실 크록스네요. 찐찐이 그 네. 개념은 모르겠고, 저는 지금 TV 드라마를 안 보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중미권의 배우가 있는데 딱 네. 그 이미지입니다. 중미권에 예, 그 멕시칸 친구고 물론 미국 사람인데 예쁘시다는 거죠? 엄청 예쁘죠. 칭찬이시죠? 예쁜데 그 직업이 약간 들으시면 약간의 여성 그 보스 있죠. 예, 그쪽이 약간 마약하고 나쁜 범죄 쪽의 그런 집단인데 남부의 여왕인가 막 그런 거 드라마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핫한 건데 그거 보시면 딱 비슷하게 보이죠. 남부의 여왕. 그렇다면 제가 미국 주식의 여왕이 돼보겠습니다. 네. 네. 크록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크록스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얘기해야겠는데, 크록스는 아마 다들 이제 특히 여름철이 돼가니까, 무슨 마트나 이런 데 가면 행사장에서도 워낙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5일날 첫 소개했는데요. 당시 주가가 35달러 수준이었고요. 금년 2월에는 이제 4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20% 이상 올라갔는데, 사실 주가 이제 그 이후에 다또 급락했었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린 것은 최근에 다시 요즘 같은 상황에 맞아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크록스를 봤을 때는 목욕탕에서 좀 신는 그런 곰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왜 인기가 있었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봤는데 저희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외국에 뭐 여행 갔다 왔을 때뭘 하나 신고 오는데 딱 그걸 신고 왔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다 그거 신는다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애들 하나씩 사줬다고 해서 갖고 온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2002년에요. 미국 콜로라도의 볼드라는 곳에서 실지를 보면 보트 슈즈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트 타는 친구들을 위해서 편하게 물도 잘 빠지고 그런 관점에서 그 헨슨이라는 분이 만든 거 약간 되겠는데요. 기능성에도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모양이 약간 투박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이게 카피 제품이 엄청 많은데 똑같은 소재는 없어요. 이게 크로스라이트라는 자기네가 특허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윤회도 강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통풍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수백 가지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뭐 남성용, 여성용, 어린용 이런 거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 이런 것이 많은 거고요. 현재까지 무려 3억 개 이상의 신발이 크록스가 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겠고요. 특히 제가 지난 11월에 했던 말씀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전 진짜 깜짝 놀라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눈잘 관심 갖고 보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큰 종합병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응급실이나 이렇게 수술실을 가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주위에 그 일이 있어갖고 집안 분이 응급실에 제가 가서 있었던 게 그날도 거기 선생님들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심지어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100%입니다. 100% 이걸 신고 계시거든요. 그거 딱 들어가 보시면 딱 헬스케어 섹터가 딱 전용 크록스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이제 균에도 강하고 빨리 통기성 이렇게 그 클린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된 거가 되겠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의료진들에게 또 할인을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PD님도 굉장히 크록스를 좋아하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네.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쓰네요. 그렇게 이제 특히 이제 방송에 오시면 옷을 많이 갈아입는 분도 있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사실이 되겠고요. 종류가 사실 되게 아니 그러니까 많거든요. 부추류 같은 것도 저희 딸도 이걸 신는 걸 봤는데 부추류도 판매하는데 부추류 가격도 나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이 돼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웨딩 슈즈는 제가 볼 때마다 그리고 설명드릴 때마다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요. 웨딩 슈즈가 맞는 거죠? 맞아요. 네. 웨딩 슈즈 써 있잖아요. 웨딩 슈즈 컬렉션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11월 때도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웨딩 슈즈를 누가 신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아주 이렇게 아주 덥고 그 어떤 클래식한 웨딩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만약에 괌에서도 여행하고 마우이 분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더운데. 그런데 이런 옷에 딱 신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신부들이 이걸 또 신는 거죠. 그게 바로 웨딩 슈즈도 그래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록스의 또 다른 인기 요인으로 볼수 있는 게 수많은 종류의 뭐 지비츠로 이렇게 하나하나 사서 좀 꾸밀 수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엊그저께 또 지하철에서도 한 마음쯤 되는 아주머님 딱 이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뭘 할까 하다가 지비츠를 선정한 이유도 또 하나 되겠는데요. 자신의 크록스랑 액세서리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면 몇 개 안 되는데 미국은 이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아요. 다양한 네. 것들이 있겠고요. 뭐 자신만의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당연히 디즈니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또 찾아보면 엔드게임이 나왔더니 그 어벤져스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서로 다 IP를 갖고 돈 갖고 더 주고받는 거 되겠지만 그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 비치에 가면 비치에 관련된 집이 쫙 모아서 파는 소품 파는 데도 있고요. 여튼 수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크록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특히 또 개성이 넘치는 우리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네. 좀 디자인이 똑같다면 재미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단 하나만 있는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게 참 인기 비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크록스는 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뭐 저희 뭐 아이부터 네. 어머니 세대까지 네. 할머니들도 즐겨 신는 이런 신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이제 다양한 층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기본 바닥 난방인데 해외는 바닥 난방이라는 걸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외국에 가 보시면. 그러니까 바닥이 이제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신을 때 슬리퍼인데 슬리퍼는 약간 좀 오래되면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잘 빨기도 쉬우니까 물로 쑥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크록스를 실내화라고 표현하면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실내에서도 진짜 많이 신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특히 10대 애들의 선호도가 높은데요. 파이퍼 제프리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전 제품 웬만한 거 선호도를 조사하는데요. 2017년에 10대 선호도가 27위였는데요. 2018년에 13위 올랐고 작년에 7위까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다시 제가 뭐 소개해드린 거는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네. 거기서 보면 집에서도 쓰고 백야드에서 뒷마당에서 일할 때도 보면 가장 물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발 신고 구두 신고 이럴 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신은 거가 되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휘뚜루마뚜루라고 휘뚜루마뚜루. 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네. 편하게 네. 쓱쓱 이렇게 입거나 신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크록스도 하나의 휘뚜루마뚜루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나름 트렌드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단어를 오늘 여러 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웃도어가 요즘 아웃도어 용품 제가 인기를 끈다고 미국에서 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때 딱 이런 신발들을 신고 많이 쓰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루프 캐피탈에서요. 중립에서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22달러에서 40달러들로 지금 단박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다시 다른 것도 말씀드리면 아웃도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위니바구라는 회사가 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위니바구는 쉽게 얘기해서 RB 차량이요. 모터홈 차량의 어떤 BMW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 주가 사상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브런스기라고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해서 보트 있죠. 보트나 네. 제트스키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며칠 전에 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지금 사상 최고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걸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신발이 크록스다. 그러니까 같은 꾸러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크록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을까요? 네. 그 6명이 매수 의견을 오늘 현재 보이고 있고요. 2명이 보유 의견 하면서 지금 강력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표 주가 보더라도 대부분이 40달러에서 많게는 43달러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린이들 크록스에 대해서 아직 몰랐다면 오늘 눈여겨보고 한번 나중에 담아볼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